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딸소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독 5658이라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5가지의 마인크래프트 블록을 제작하면 받게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가 야생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는 블록들, 딸소가 야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블록과 좋아하는 블록들 중 5가지를 만들어서 딸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제작 때 바로 건초더미, 자작나무 판자, 책장을 만들게 되면 성공한 블록당 각 10만원, 총 50만원을 받습니다. 과연 이 플레이어는 오늘의 컨텐츠를 완벽히 수행하여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do this. 시작!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깔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5가지의 특정 블록을 만들면 50만원을 주는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어디 간지 못 찾겠어요. 아, 과연 이 사람이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참나무를 캐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아, 과연 오! 아, 진짜 가능할까? 자, 일단 돌을 캐주고 올라와가지고 곡괭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돌을 캐진 않았거든요. 오, 맞아 돌 캐가지고 기본템 업그레이드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계속해서 캐주고 있어요. 과연 이 플레이어가 건초더미랑 화로랑 작업대랑 책장이랑 자작나무 판자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의 미션을 깰 수 있을까요? 깔수의 미션을 깰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나무만 이렇게 캐고 있어. 마을을 가야지. 아니, 제작 때 저기 있는데 또 만들었어요. 갑자기 꿀벌이랑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시간이 29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촉박한지 모르겠네. 자, 해가 집니다. 매너상 타임셋데이 해줍니다. 아니, 마을만 가면 되는데. 아니, 마을이 없나 주변에? 아니, 왜 생각을 못하는 걸까? 기본적인 거? 막상 시작하니까 헷갈리네. 화로, 상자, 오케이, 이거 3개는 됐어. 그러면 3개는 됐고,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만들지? 근데 진짜 간단해. 벌써 하나는 만든 거잖아요. 작업대를 만들었잖아. 근데 게임이 끝날 때 저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화로를 만들까요, 과연 이 양반이? 아니, 이거 내 돈 나가는 거라고. 자, 지금 어딜 향해 가나요? 마을을 향해 가면은 사실 다 깰 수 있어. 아니, 뭐 자작나무 판자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뭐 이제 책장이나 작업대, 건초더미, 화로 다 마을에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갑자기 석탄을 캐고 있어요. 석탄 필요가 없는데. 석탄이 필요가 없어요. 아, 일단 철을 캤다는 건 화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템만 잘 챙겨서 다니기만 하면은 일단 꽁으로 20만원을 받아먹을 수 있어. 작업대랑 화로, 야, 이거는 거저지. 진짜 못 맞출 수가 없지. 오히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 뭐 철블록, 다이아블록 뭐 이런 거 같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깔수의 지갑을 털어먹을 수 있다고. 잠깐만, 다른 나무다. 다른 나무를 캐서요. 다른 나무, 이거를 예측하고 있나? 무슨 생각일까? 오! 드디어 만들었어! 화로! 아,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바보같이 여기 두고 가면 안 돼요. 진짜 바보같이 괭이만 들고 그러지 마라. 진짜 얼른 마을을 찾아가라. 근데 이제 깔수 영상을 많이 봤으면 알겠지만 건초더미, 화로, 작업대, 이거는 깔수가 무조건 만들어. 이건 그냥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라면 무조건 만들어요. 근데 책장, 자작나무 판자,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 자작나무 판자 같은 경우는 깔수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예요. 제일 좋아하는 나무의 판자기 때문에 깔수 유튜브를 봤다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심지어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한 번 해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 진짜 내가 볼 때 50만원 다 채우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띕니다. 핑크 멜빵 바지가 상당히 귀여워요.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점프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로 가요? 거기 뭐 있는데? 여기 뭐 있는데? 마을이야! 세상에! 과연 마을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스페이스동 5658은 마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옆에 마을인데요? 못 보나요? 안 되는데요? 봤다. 저기 정말 거저인 아이템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건초더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끝까지? 빵으로 만들지 않고? 진짜 정말? 과연 진짜 뭘 만들까? 괭이를 만들까? 일단 캔다! 와! 뭔가를 또 챙겼는데, 주민은 패주는 게 상식이지. 훈련기, 상자, 호박. 기본적인 건데 가마솥이 필요하나? 아, 이것도 뭔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걸? 아, 불안하네. 오, 이것도 좋아.
근데 여기는 책방이 없는 마을 아닌가? 책방 있나? 아 근데 이것도 운빨이에요. 책방이 없는 마을 같아요. 아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어버렸어요. 아 가죽으로 책장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장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가죽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얻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른 다른 마을로 가세요. 아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진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아니 뭐야 내 말 듣고 있나? 아니 어떻게 다시 올라왔지? 잠깐만. 아니 왜 내려갈라 그래. 아니 내려가지 마요. 거기에서 얻어줄 수 있는 건 진짜 단 하나도 없어. 철블록 같은 거 아니야. 진짜 제발 이러지 마. 그거 아니야. 노 케이브 저스트 플레인. 땅 땅으로 가. 땅으로 위에 가. 노 케이브라고? 가야겠네. 동굴이 아니래. 시간 낭비 오지게 할 뻔했네. 자 깔수 찬스 듣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두고 가. 야 두고 가면 어떡해. 두고 가면 어떡해. 두고 가면 어떡해. 설마 인벤토리에 적어요 여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있네요. 있네. 자 일단 쭉쭉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독 5658. 자 쭉쭉 갑니다. 저기 지금 플레인 지형 있어요. 저기에서 이제 자작나무 캐가지고 자작나무 판자 만들면 10만원 얻을 수 있어. 빨리 뛰어. 갑자기 흙 외파 흙일 것 같아서. 흙은 저기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이런 거 아닌데. 아 이런 거 만들었구나. 와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책장은 진짜 어려워. 책장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 자 현재 제한시간 7분 남았고 바다에서 수영을 마치고 올라오는 스페이스독 5658입니다 시원하겠네요. 한겨울에 수영이라니 대단한걸. 과연 이 플레이어는 책장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양털로 만들 수 있는 건 없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지금 7분 남았거든요? 나 진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어. 이런 거 일은 없단 말이야? 나 문도 뜯어갈까? 나 기본적인 야생 지론 다 얻었는데 진짜로. 아 진짜 하나라도 얻어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 체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어. 왜 이래 뭐가 많냐? 세상에 일단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오, 아 판자인데 온목이야 세상에. 자 이제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판자로 탄지로 제발 내 마음이 내 간절한 마음이 닿기를. 종류가 이렇게 많아? 아니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가 야생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는 블록들 중에 있는데 깔수가 야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주는 블록들 이게 힌트였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많구나. 근데 문은 진짜 필요 없는데. 힌트상 온목 아니. 얼란! 힌트 줬다 얼란! 온목 아니야 제발! 판자로 제발! 멘탈 나간 것 같냐? 아니 온목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요! 자 이제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혹시 멘탈 나가셨나요? 괜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자 일단 저는 우리 스페이스독 5658님이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자에 있는 아이템 중에 제 힌트랑 관련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빨리 그거를 잡아주세요 다시. 아니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지금 나는 이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올 줄 몰랐어. 청금속 블록 같은 거 이런 거는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조각된 호박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무 생각 없이 다 얻다 보니까. 아 빅잼이네 이거. 아니 세 개 기본적인 마크 오케이. 툴 화로랑 상자랑 제작대. 자 지금 골라야 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야 이거 어렵거든요. 이 안에 지금 하나 더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가 야생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는 블록들. 제발 눈 좀 떠봐. 제발. 깔수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뭔지 알아요? 혹시? 어떤 종류인지 알아요? 참나무? 모르네. 나무로 너무 다 캐던데. 아 좀 실망이네. 이거 분명히 내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자작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섯 개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이거. 자 일단은
유일하게 하나가 틀렸어요.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골라보실래요? 이거? 아니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정답이었고 자작나무 판자. 자 그리고 건초더미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정답이었고요. 상자?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 모을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였음. 기상천외한 것들 다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책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블록을 맞추셔가지고 4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뭘 액자를 만들어 왜. 아 웃기네. 아 자 이렇게 오늘 컨텐츠 참여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쉽네요. 할수에 대해 더 공부해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40만원은 제가 계좌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